지난 회차에서 맥과 은세가 가상 결혼을 시작했어요. 아, 진짜 너무 역대급 수입 모멘트가 많아가지고 저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이 수입함을 우리만 보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주 스페셜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리나예요. 아, 시즌 1의 주인공이었잖아요. 이제 네. 게스트로 이제 리액션을 하러 나온 소감이 어때요? 전 기대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맥을 이미 알고 있는 사이라고 들었어요. 아, 네, 맞아요. 제 후배예요. 저는 할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So, I just received a message from Blimey. Tomorrow, I'm gonna go for a honeymoon trip with Luna. 아, 잘생겼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리나 표정 뭐야? 내가 잘생겼다니까? Wait. 응? 바빠. Thank you. I go for the honeymoon trip. 가죠? The home of honeymoon. Leia. Beri komen sikit kawan pergi animu. Ketawa. Tu je. Okey. Ya. Harap. Oh. Bek. Kecil sangat eh. Luna. Nail bar.하죠. 짱. 어때요? 괜찮죠? 짱. 어머,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짐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골랐던 옷들을 넣어줄 거예요. 아, 이거는 뭐게요? 물티슈 같죠? No. 팩이에요. 이거는 시카 데일리 수딩 마스크. 신혼여행 가면 아무래도 생얼 보여줄 일이 많을 테니까 피부 관리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에 30장 들어있으니까 맥이랑 같이 서로 붙여주면서 이렇게 놀면 될 것 같아요. 남편이랑 그렇게 팩 붙이고 이러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진짜 K-드라마 씬 같아요. 진짜. 아, 저는 좀 잘 타는 편이라서 항상 선크림을 바르는데 화장한 다음에 선크림 바르면은 화장도 잘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거 VT 에센스 선팩트. 혹시 모르니까 이거 리필도 챙길게요. 원래 선크림은 3시간마다 발라야 돼요. 맞아. 근데 우리 밖에 하루 동안 있으니까 한 번도 안 바르거든. 맞아. 근데 그럼 원래 안 된다고. 저도 맞아. 근데 나 저 리필 있는지 몰랐어. 그니까. 자. 그러면 내일 예쁘게 보여야 하니까 화장이 잘 먹도록 아까 보여드린 시카 데일리 수딩 마스크 팩을 하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티슈처럼 쏙 꺼내면 되거든요. 팩을 붙이는데 여기가 이렇게 남아. 이거 잘라도 두 번 쓸 수 있어. 두 번 쓸 수 있어. 나도 데이트하기 전날은 진짜 무조건 팩 올리는 것 같아. 저희 말레이시아에서도 많이 하죠. 그 마스크 팩이. 근데 매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조금 비싸니까. 근데 이런 거 사면은 If you buy one, you can use it for like a month. 그래서 약간 조금 가성비 좀 좋지 않나. 1일 1시카 팩으로 엄청 유명해서 일본에서 인기가 되게 많고 이게 딱 한 통이잖아요. 그래서 에센스가 엄청 가득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 진짜 시원해요. 이거 냉장고에 넣었어요? 오. 꿀팁인 것 같아요. Put all your masks and packs in the refrigerator. Because then this is perfect way people with sensitive skin to like cool down their skin. 특히 말레이시아 되게 덥잖아요. 맞아요. Wondering if thousands of miles away the sky is just as blue. It's as if I'm stuck in yesterday when I'm thinking of you. Cause when you have your morning coffee. 눈치 안녕. 안녕. 잘 지냈어? 잘 지냈지.
있지. 염색했네. 알아봤네. 어때? 훨씬 깔끔하고. 누나가 나랑 검은색 원했다고 해가지고. 맞아. 훨씬 멋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말해서 한 건지 아니면 퍼스널 컬러가 맞다 그래서 저 너무 의심쟁인 것 같은데 인터뷰하다 보니까 60 for her. Yeah. 우리 결혼한 건 친구들한테 얘기했어? 얘기했지. 뭐래? 놀랐어. 놀랐어? 친구들 나이도 아직 어린데 결혼하면 맞아. 얘기했어? 어, 가족들한테 얘기했어. 말레이시아로 시집 갔네 이러면서. 아 그래?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건 진짠데 그죠? 왜 이렇게 진지하지?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오? 아! 카드 먼저 열어보자. 허니문 레터. We're happy in a rich life. Please make your honeymoon agreement. Oh, yeah. 웨딩 세리머니 할 때 한국에서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걸 하겠다 이렇게 좀 어그리먼트 사람들 앞에 어나운스먼트 하고 이런 게 있는데 말레이시아에서도 그런 거 있어요? 아 기도는 있는데 약간 자기가 쓰는 그런 거 없어요. 그 결혼식 때. So, the agreement is here. During honeymoon, we use our nicknames only. 아. 애칭. 나도 근데 너랑 같이 있을 때 자꾸 너 막 이러니까. 어, 맞아 맞아. 나도 애칭을 만들고 싶었거든. 생각한 거 있어? 생각한 건 딱히 없어. 딱히 너는 없어. 너 뭐 생각한 거 있어? 아니 와이프는 이거 아니야? 자기. 자기. 그래. Actually, I've been watching a lot of dramas, and I think Chagi is the best acting. Isn't it sweet? I think it's sweet. But 연애한 적 있어요, Megan?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더 sweet한 거죠. 왜? 처음이니까 다 해주고 싶어요. 아~ 나는 뭘까 궁금하다 진짜. 물어봐. 뭐? 지금. 못 부르겠어. 내가 너무 어려운 거 했나? 아닌데. 야뽕. 좋아. 너무 힘들어요. 이 애칭 파트에서부터 너무 약간 내 로맨스를 이미 넘어섰어. 여 봉이 어떻게 들리는지 말레이시아 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다양인데 약간 조금 더 애교 부리면서 약간 사양. 아, 그게 그런 거죠. 다음에 우리가 정하는 거다. 나는 우리는 아직 결혼 반지가 없지만 우리 그릴래? 저는 뭐 한 번도 커플링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뭔가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난 고은세 남편이다 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걸 적었던 것 같아. 우리 그릴래? 좋아. 좋아서. 그래도 다이아몬드가 좋을까? 꽃? 별. 별? 결혼 반지를 그리는다고? 귀엽다. 따라합 완성. 결혼 반지를 빼지 않는다. 나만 바라본다. 나만 바라본다. 오늘도 맞아! 함께한 시간들을 꼭 사진으로 남긴다. 오. 나 생각난 거 있어. 한 달에 한 번 이상 여행 꼭 가기. 데이트. 한 달에 세 번? 좋아. 어때? 좋아. 응. 약간 내심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이 끝나도 인연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even though after this show is over, I'm gonna follow my heart. My heart. 이 촬영 끝나고도 계속 만나는 약속을 뭔가 하는 거잖아요. 둘이 멀리잖아요. 제가 제주 아일랜드. 어떻게? 근데 연애가 아니라 결혼이잖아요. 주말에만 만나고 이러는 경우도 한국에도 많아요. 진짜요? 이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말이야. 뭐 있긴 있는데 흔하지 않아. 이거 사진 찍어볼까? 이렇게? 응. 그래 좋아. 야 어떡해 우리 진짜 신혼 같아. 자꾸 야라고 해. 소리 자기가 연습해야 돼. 자기가. 그래서 조금 오그라들었나 보다. 펜 던질 뻔했어. 어딘데? 가서 봅시다. 여보가 싫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가보자! 은세의 신혼여행 주임이 뭐길래 갑자기 저렇게 살벌한 놀이기구가 나오는 거예요? 여보는 놀이기구 좋아해? 좋아하긴 한데 약간 무서워. 막 타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놀이기구 타는 건데. 아 그래? 무서운 건데. 그걸 그때는 처음이니까 무섭더라고요. 표정봐 경직됐어. 아 이럴 때 진짜 동생 같네. 나 원래 장기가 더 무서워할 것 같은데. 아니야. 나 소리 하나도 안 들려. 진짜? 와. 내 기절한 거 아니야? 맥 얼굴 봐봐. 맥 얼굴 봐봐. 진짜 무서우면 스크림 안 나오는 거. 아, 맞아. 내가 소리를 못 지르잖아. 은혜는 막 아, 이러는데. 얼었어, 얼었어. 와, 이렇게 빠를 줄 몰랐어. 무서워? 아니. 아무. 거짓말. 네. 무서웠습니다. 근데요 누나 앞에서는 멋있는 척 그런 척 해야 되니까. 무서워? 네. 약간 영혼이 이렇게 나갔는데. 어떡해. 세팅할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도 안 무섭고 너무 재밌었어. 진짜 스트레스가 빵 풀리고 여기 강원도 풍경이 막 보이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헐 정신 나겠어. 정신 왔어. 여보 정신. 내가 은세라면 나 진짜 감동했을 것 같아. 저렇게 힘든데도 같이 타주고 재밌다고 해주고 안 무섭다고 해주잖아. 리나는 이런 거 있어요? 뭔가 이런 거 꼭 같이 남자친구가 하지 않으면 좀 속상하다. 아 없는 것 같아. 만약에 틱톡 남자친구가 절대. 나 출연 절대 싫어. 진짜 나 모자이크 해줘. 싸울 수도 있는데.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건데. 아 좋아할 거야. 그래? 한번 가보자. 궁금하네. We came after a long day, never stopped and always went. 뭐야? 뭐예요? 아 캠핑 같은 건가? 제가 하고 싶던 거 이거야.
나도 드라마 보면서 캠핑카 이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 바다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캠핑차 안에서 둘이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아.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 맥의 되게 그 장점은 자기가 뭐 느끼는 거 다 말해준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뭐 누다랑 있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서. 맞아. 바다 오면 잘 타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가져왔거든. 그러니까 썬팩트거든. 이게 선크림이라고? 응. 신기하네. 근데 이게 편해. 이렇게 톡톡톡 하면 되니까. 아니 내 화장품 위에다 써도 뭔가 번지지가 않네. 화장이 하나도 안 지워지네. 너도 해볼래? 남자도 쓸 수 있는 거야? 어,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색깔이 약간 화이트닝 기능이 있어가지고 너 얼굴 좀 화사해진 것 같아. 지금? 응. 그래? 그러는데. 정말 좋아한다. 아, 이 썬팩트가 진짜 저도 찐 핸드백인데 여기에 이렇게 무덤에 있을 정도로 진짜 사용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거 어떻게 쓰냐면 메이크업 안 할 때 그냥 이것만 발라요. 그러면은 되게 이거 포리 필링 프라이머 같은 느낌이 나고 그냥 쌩얼보다 뭔가 얼굴도 화사해 보여서 네,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핸디하게 나온 제품 중에 SPF 50인 게 많진 않더라고. 그러게. 그래서 좋더라. 햇빛이 말레이시아에서도 되게 강해요. 항상 1년 내내. 그래서 이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If your skin is like dry, your skin will naturally produce oils to like cover up that water 부족. 그래서 약간 like when I say this is moisturizing, like it doesn't mean that it's only for dry skin, but it's also good for oily skin as well. VT에서 항상 블라이머 분들을 위해서 진짜 다양한 혜택을 준비해 주시잖아요. 이번에도 진짜 미친 혜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코드를 활용을 하시면 블라이머 분들만을 위해서 15% 할인된 가격으로 11월 20일까지 VT 제품들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Also on the 11th of November, there will be up to 89% sale on all the items. Also, there's also a time sale. So you can get these products at only 11 ringgit. 뿐만이 아니고 제품을 구입하면은 또 기브웨이 이벤트를 열어주신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쇼피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구입하시고 추가 혜택도 받으세요. 또 사진 찍을까 우리? 아주 행복한 아주 행복한 뭐 끝까지 말해야지 행복한 커플 그거 아니네 누군데? 어, 잘 맞는다. 티키타카가 잘 돼. 주파수가 좀 비슷해. 캠핑카 여행 처음 해봐. 처음이냐고? 응. 처음이야. 처음이야. 나는 약간 누나랑 다 처음이네. 커피를 꼭 저렇게 집을 일이야? 잠깐만요. 타임. 다 이게 커피가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아니, 아니지. 이쪽 그냥. 팔이 더 가깝잖아. 근데 이쪽 팔. 나 너무. 아니면 달라고 하던가. 여기 놔둘 수 있는데. 내 옆에다 놔둬도 되고. 굳이 왜?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 뭔데? 너가 나한테 계속 예쁘다 그러고 되게 스윗하게 해주잖아. 근데 나는 그게 연기라고? 연기가 또 연기라고? 진심인지 그게 연기라고 생각했어? 진심이 아닌 것 같았어. 너가 서운하네. 아니 서운한 게 아니라 너가 다른 사람한테도 그럴지. 난 네가 진짜야? 이 반응이? 이렇게. 아니 대답이라도 보여줘야죠. 진짜 웃었다. 편집 누가 해? 그 저런 걱정할 줄 알았어.
드라마 남자 주인공처럼 행동하니까 일단 둘이 뭔가 마음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서로가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그걸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네. 관건이지 않을까. 그럼 다음 이야기는 다음화에 계속되나요? 리나도 기다려야 돼요. 너는 되게 자연스럽게 잘하는데 오빠한테 해본 거 아니야? 저는 아무래도 모두에게 친절한 건 맞지만 나한테만 집중해줬으면 좋겠는 게 맞는데 전 남친은 아니면 나 누가 또 좋아? I want to make sure if she's still, she still has feeling towards that guy. 당신은 상대방에게 쪽지를 써야 합니다. If you are upset about something, write that down on the red paper.